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 학습 지원 파트 발표를 맡은 부산대학교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권역 모든 대학들이 함께 모여서 성과 사례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구축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인데요.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들은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학습 역량을 갖추고 성공적인 학업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저희 부산대학교가 인식한 문제 상황, 이런 학습 역량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립한 문제 상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한 과정과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성과를 진단하고 환류하는 과정까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요구되는 미래 핵심 역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교수님들과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 대학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고요. 부산대학교 또한 혁신 성장을 목표로 이런 대학 교육의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했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대학 교육 역시도 학업 성취도 저하와 같은 이제 문제들에 착안을 했는데요.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역시 학생들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부족이나 아니면 여타 그 다른 온라인 수업 환경 스킬 같은 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 저하와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희 부산대학교는 이 부분이 결국 학생 학습 역량 강화가 학생 성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산대학교도 학생들과의 간담회나 아니면 요구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제 요구도가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부 교육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학습 참여도가 어땠는지를 이제 그 요구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로 X축은 학습 참여에 대한 항목들이고요. 그리고 위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을 보시면은 2019년, 그리고 밑에 실선으로 표시된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이거는 2020년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보시면 한눈에 봐도 2020년이 이제 하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학생 학습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그 학업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학생 성공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학생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역량 지원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저희 교육 혁신, 연구 혁신, 산학 협력 혁신, 스마트 캠퍼스 혁신, 이렇게 4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 혁신 부분에서 학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그리고 수요자 중심 비교과 교육 지원 시스템 체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학습 역량 지원 조직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원래는 학생 학습 역량이나 아니면은 교육 혁신에 대한 주간 부서는 따로 없는 실정이었어요. 이걸 저희 기획처가 이제 맡아서 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부서로 교육 혁신처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역할들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이 함께 이제 중추 역할을 맡으면서 학습 역량 지원을 향한 이제 체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들이 이제 교양교육원, 도서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학습 목표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고, 학습 목표에 따른 체계는 조금 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교수자들의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부터 해서 이제 연구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교육혁신처, 대학혁신사업단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함께 요구조사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고 일단 제일 먼저 교육혁신처가 생기고 난 이후로 교내 산발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던 비교과 프로그램들, 이번 컨설팅에서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 대학혁신 프로그램들이 이제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들은 터라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신설하고 이런 정리 과정을 거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재학생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공통되는 부분을 일단 엮어서 보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도를 해서 역량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제 구축 방안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방안 연구를 하는 것과 이제 엮어서 진행되었던 게 저희가 원래 진행하고 있던 KNESC 우리 학부 교육 실태 조사, 그리고 KSSA 핵심 역량 진단, 그리고 부산대학교 핵심 역량 진단인 PSSA까지 이제 엮어서 이러한 핵심 역량들 그리고 학습 역량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필요한 학습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축된 학습 역량 체계에 대한 것들인데요. 부산대학교 8대 핵심 역량에 기반한 PNU 학습 역량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기초지식 역량이 인지적 역량인 지식이해, 그리고 봉사 역량과 글로벌 문화 역량이 지식 공유, 이렇게 1:1 매칭이 되는 모습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PNU 학습 역량은 학습 역량 자체가 이제 어떠한 인지적 역량이 기반이기는 하지만 정의적 역량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인지적 역량 4가지, 그리고 정의적 역량 2가지 이렇게 그 나눠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 핵심 역량 기반의 학습 역량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기 동그라미 2번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려면 앞서 보셨듯이 저희는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혁신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수학습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원도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공학교육혁신센터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운영 목표도 학습 기초 역량 개발부터 자원 활용 역량,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역량을 증진하고 통합적인 학습 경력을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학습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이제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체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인데요. 보시면 여기 색깔로 표시된 프로그램들은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여타 이제 국립대학 육성 사업 그리고 대학 회계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보시면은 인지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의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습 역량이 각각 매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지식 이해는 좀 기초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지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력적 소통, 지식 창조에 이어지는 이제 인지적 역량 강화를 보시면 지식 창조 부분은 좀 더 고등 사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도 위에 고등 사고 역량 부분으로 이제 매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한 동기 증진에서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한 이제 협력적인 상호 작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체계화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요구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좀 그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비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원래 지원이 안 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신설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든 부서가 협력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진행된 과정들이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 중 하나인 CIPP 그 교육 프로그램 그 진행 단계가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운영과 활류 체계를 거쳤습니다. 보시면 안쪽 CIPP 그리고 바깥쪽 CIPP가 있는데, 안쪽에서 하는 이러한 이제 계획 실행, 요구 계획 실행 결과, 요 결과들 그 과정들은 이제 부서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들이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바깥에 돌아가는 이제 이런 한류 절차는 저희 대학 혁신지원 사업단 그리고 뭐 플러스로 교육혁신과까지 같이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환류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피드백을 주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운영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의 환류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작년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환류 체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저희 운영 사례 두 개를 뽑을 때는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좀 빛을 발한 프로그램들,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을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학습 문제 해소를 위한 온택트 맞춤형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온택트라는 부분은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이제 같이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그 개별적인 학습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나는 이제 학습 동기가 늘어나지 않아요. 아니면 집중력이 어려워요. 라는 부분들을 이제 개별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들어가는 것들인데 학습 전문가 선생님들, 연구원 선생님이 상시로 계시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은 이제 추가로 컨설턴트 선생님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저희 학습 역량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결국에는 이 컨설팅만 받아서 될 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찾고 그것들을 이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컨설팅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빈 세미나실에 이제 실시간 온라인 컨설팅도 가능하고 그룹 컨설팅도 가능하도록 보면 1대1 컨설팅 존 그리고 그룹 컨설팅 존이 있는데 저것들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결과 저희 이제 그 학사 경고자 학생들이 전원 학사 경고를 탈피하고 그리고 전원 그 평점 평균의 향상을 가져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가장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들 진행을 하고 계시는 학습 공동체에 대한 부분, 요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PNU 학습 동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1학기 같은 경우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2학기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 동아리를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만 지원을 해주고 장학금을 해주는 것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당 연구원이 학생들이 이제 결국엔 이거는 협업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소크라티브 카웃 우리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온라인 상호소통 도구들이 있고 거기에서의 토론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팀별로 지원을 하면서 팀별로 원활한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어서 이것도 이제 사례로 들고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했을 때 이것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핵심 역량들의 향상도를 PNU 세사 그 진단 결과를 분석했을 때 모든 역량의 향상이 있었다. 그래서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대학교는 저희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이제 마련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류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진단하고 활류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 참여 과정과 그리고 교육 성과로 나타난 역량들 있잖아요. 저희 역량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 향상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합니다. K-SESA, PNU-SESA 과정입니다. 그리고 학부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입학 전 특성부터 학습 참여 과정 그리고 교육 성과까지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성과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산업체 대상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졸업 후의 성취에 대한 이제 성과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또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 학업 성취 분석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학습 역량과 관련된 전체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학업 성취 분석 시스템은 저희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진 데이터들 그리고 각 부서가 가진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아서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진단하고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렇게 예시를 드러났는데 이런 시스템이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부분들은 이제 수업팀만 열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사유를 수업팀에다가 보고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쓰는 식으로 아니고 나머지 이제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부분들은 자유롭게 이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 기반이고요. 네. 이것도 다른 화면을 한번 들고 왔었는데 작년에 구축 작업을 했고 올해 활용 단계에 있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성과를 좀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예측 하고 그리고 중도 탈락률을 예측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올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구현할 수 있는 범위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그리고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진단하고 완료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부산대학교의 학생 학습 역량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운영 사례를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학습 역량의 강화 그리고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유도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의 본질이 좀 학생의 변화에 있다고 얘기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대학들은 이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대학교는 대학이 현 시대에 추구해야 될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참석해 주신 대학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발전해서 상생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